안 간 힘의 삶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다. 좀 뜻밖의 길을 많이 걸은 것 같아요. 보통 그 졸업을 하고 첫 직장을 대기업이나 또는 뭐 광고 대행사나 또 뭐 은행 같은 직장을 가는 게 이제 성공적인 뭐 이런 길이라고 다 관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아마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 대기업에 합격을 해놓고서도 출판사라는 홍성사라는 출판사에 결국 취업을 해드렸습니다. 출판사 3년, 또 한국이라는 한국인이라는 잡지사에서 5년의 아트 디렉터로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된 거죠. 이제 출판사 잡지사의 그 동네의 특징이 글과 책과 글을 다루고 또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낯선 환경, 또 새로운 환경들이 저한테는 꽤 많은 생각을 힘든 부분과 함께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고, 나름의 어떤 그 충격이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뭐라 그럴까 작가 또는 뭐 에디터 또는 뭐 출판 편집인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날수록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 그러니까 어떤 무지 같은 그 절벽 같은 것을 느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무도 몰래 그들의 삶을 훔치기 시작했었죠. 제가 미술대학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이런 가치 체계들이라든지 디자인 행동 뭐 양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들여다보는, 혼란스럽게 들여다보는 그런 이제 계기 때문에 안 간 힘의 삶의 어떤 시작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안 간 힘의 삶이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하자면,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 살아있거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끔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나를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은 역시 인문학과 디자인이 아닌가. 디자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본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곧 안간힘의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간절한 의지를 그 인생에 끌어들여서 어떤 희망을 만드는 어떤 긴 호흡의 디자인이 제가 말씀드린 정의한 안간힘의 삶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부 재정지원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있었어요. 97년, 한 25년 전이구나. 그 프로젝트와 함께, 그러니까 5년간 진행되었던 특성화 국책 사업과 그것이 끝나고 바로 연계하여 한 18년 동안 진행했던 디자인 문화 운동 작업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때가 21세기가 눈앞에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뭐 또 IMF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대학의 혁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의 야심찬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층위의 심사 규정을 가져서 심사를 했는데 최종 합격하는 쾌거를 받았죠. 그동안 해왔던 수업의 방식들을 전면 다 바꿨어요. 한 10가지 항목을. 원소스, 뭐 멀티유스라 그러나 한 주제를 가지고 1년간 계속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수많은 이제 한 번도 하지 않은 그 실기 수업들, 그러니까 뭐 지필물 드로잉이라든지 흙을 만진다든지 붓을 막 쓴다든지 이런 새로운 작업들을 전면 도입을 해서 전면 기존의 수업 방식을 혁신하는 그 수업이 통합 그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 수업을 그 내용으로 이제 진행하는 운동이 행동이 그 디자인 문화 운동 작업이라는 프로젝트고, 개 프로젝트는 세 번째, 3년째 아마 했던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주제였었어요. 디자인 문화 운동 작업의 개 주제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리고 1년 후에 아직도 못다한 작업,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2012년도, 2013년도 거의 1년 반에 걸쳐서 개 프로젝트를 다시 했더랬어요. 디자이너 현장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 아트 디렉터들 다 끌어들여서 이 작업 또는 기타 작업들을 시켰던 거죠.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 초대받아서 지원금을 받고 공간도 다 제공해주고 해서, 그때는 초대전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했었죠. 원사님도 계시고 계시지만 아티스트 쪽에는 뭐 다 지인들이고 또 후배들도 많고, 그래서 뭐 그게 다 이제 공공적인 의미고, 그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가 갖는 이 취지가 훨씬 더 시민들하고 친근감 있게 가깝게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설득으로 기꺼이 참여해 주셨었고, 현장과 교육의 일체와 같아요. 그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교육의 중요성도 많이 느꼈고, 또 교육에서 현장에 얼마나 중요한가도 많이 깨달았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원들과 공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여행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이렇게 끄잡아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작기장 메모와 손글씨 일기, 저 뒤에도 뭐 이렇게 일부지만 이렇게 잔뜩 사놓은 것처럼. 뭐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마 먼저 조언보다는 살아내고 있는 그 노고에 이렇게 박수를 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천천히 조금씩 오랫동안 하는 그 무엇을 하나씩 가지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무엇이 어느 날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분명히 세상의 이런 본질, 이치 있잖아,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접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오랫동안 하는 그 무엇을 하나씩 가져보세요.